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5월 16일. 5일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레일 서핑에 관한 것입니다. 기울기다. 일찍. 레일 서핑. 레일 서핑이 뭐냐 하면, 보통 서핑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양 사이드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레일이라고 합니다. 레일은 뭐 기찻길 뭐 이런 뜻도 있을 수 있는데 뭔가 그 선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레일에. 레일 서핑이 아시아 다시 연결해서 하면 서핑보드가 있으면 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레일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레일 서핑을 하면 속도, 방향 전환, 어떤 퍼포먼스가 쉬워진다. 이지 퍼포먼스. 퍼포먼스 자체가 쉬워진다. 자, 그리고 이 레일 서핑은 보드 컨트롤의 하나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보드 컨트롤이라는 게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서핑을 할때 안전하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 디렉션.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보드 컨트롤의 하나라면, 레일 서핑처럼, 지금 이 보드 자체를 조종하는 거, 트리밍 한다거나, 로깅 한다거나, 아니면은 몸에 어떤 힘을 준다거나, 방향을 전환하면서, 레일을 갖다가 활용해서 움직인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동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가 있다. 레일 서핑은 일단 고급 기술이다. 중급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과정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일 서핑에 관한 이미지가 있어서 몇 개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 보면 이건 팩셀스닷컴에서 저작권 무료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롱보드 기준으로는 행5입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 서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레일은 보면은 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파도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 레일에 이쪽은 드래그가 없다. 드래그라는 거는 이 수면 장력에 의해서 끌리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드래그가 생기면은 쉽게 말하면 나가긴 나가지만 속도가 되지 않다. 그러니까 초보들은 이렇게 타죠, 보통. 이렇게 서핑이 파도가 있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상급자가 되면 사이드 러닝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이드 러닝을 할 때도 이제 중급 초보 같은 경우에는 보드를 다 붙이고 간다 이렇게. 그러면은 붙이고 갔을 때하고 이렇게 레일이 한쪽이 수면에 이렇게 잠기면서 이쪽은 떴을 때하고의 속도 차이는 어떻게 나느냐. 자, 드래그와 레일의 어떤 스피드 차이는 아주 크다. 여기서는 똑같은 조건이지만 여기서는 수면 장력이 적게 받고 저항을 적게 받고 여기서는 많이 받기 때문에 속도감이 이쪽에서는 상당히 빠른데 만약에 전체를 다 바닥을 대면서 간다 그러면은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레일 서핑을 행 5를 하면서 레일에 이렇게 레일 서핑을 시도했을 때 결국 기술도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쪽이
물이 잠긴 것을 알수 있는데, 일종의 물이 누르는 플러스한 힘과 서퍼가 누르는 힘의 어떤 균형이 지금 요 보드 안에서는 마치 이렇게 시소를 타듯이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물이 누르고 있고, 파도가 겹쳐서 누르고 있고, 여기서는 행파이브와 행텐 앞에서 서퍼가 앞에서 탈 때는 여기서 서퍼가 누르고 있고, 요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으면 사이드를 하면서 레이서핑을 해 가면서 이런 행파이브나 행텐 기술이 가능해진다. 로깅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꼬마가 행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레일서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서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왼쪽에 있는 레일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에 그냥 떠 있는 상태, 둥하고 떠 있는 상태고, 오른쪽 레일은 지금 파도가 와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일종의 이게 유지되면서 스피드를 내면서 할 수가 있다. 레이서핑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기서 레이서핑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퍼포먼스를 내기는 어려운 게, 이 면이 이 경사각에 닿았을 때 결국에는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는, 레이서핑을 안 하게 되면 속도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지금 보면 레이서핑을 하기 때문에 보드가 약간 수평이 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드가 레일 서핑을 했을 때는 수평이 된다. 밸런스가 이제 나와주는데, 레일 서핑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보드가 이렇게 파도의 기울기와 같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파도가 조금만 더 세게 밀어주면, 부서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뒤집힌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와이프아웃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도 터닝을 할때 분명하게 지금 이 사람은 프론트사이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방향을 보고 프론트사이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구피 푸스라고 보면 되나요? 구피. 왼발이 지금 뒤에 있으니까 구피이고, 지금 터닝을 이렇게 딱 하는 상황인데, 터닝을 할 적에 보면 이쪽 레일이 서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레일이 이번엔 반대로 잠겨 있고, 오른쪽 레일은 완전히 이렇게 허공에 떴다. 뜨면서 치고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건데, 결국에는 이런 하이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는 레일 서핑을 해야 된다. 그 레일 서핑을 이용해서 속도, 컨트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레일 서핑의 터닝, 보드가 상당히 들려져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일 서핑의 이해다. 롱보드 역시 마찬가지, 지금 로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롱보드를 탈때 로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서퍼가 여기 있는 스트링을 기준으로 따져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는 여기를 걷는 게 아니라, 중앙을 걷는 게 아니라, 레일 서핑을 하기 위해서 더 사이드를 걷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걸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쪽 물이 잠겨서 보드를 눌러주기 때문에 같이 눌러서 밸런스가 나오고 속도는 유지할 수 있고, 지금 이쪽 레일은 약간 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서퍼가 이쪽에서 걷거나 중앙에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보드가 이쪽으로 다시 수면과 맞춰지겠죠. 그러면은 기울어지면서
여기가 잠기는 양이 적을 테고, 여기가 좀 잠기는 양이 적어질 테고, 이렇게 적어지면 결국에는 이 파도의 힘이 강해지면 모두 속도가, 스피드가 좀 줄어들 테고, 줄어들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파도에 뒤집혀 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사이드에서 이쪽 트리밍을 해가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레일 서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일을 이용해서 속도는 빠르고 보드를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뜨고 보드는 눌러주고 뒤에서는 잠기고 이런 효과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서퍼가 행텐을 하는 위치에 온다 하더라도 지금 뒤쪽에서 있는 물이 눌러지고 그 밸런스가 서로 유지가 된다면 행텐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밸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급 이상이 됐을 때 서핑의 노하우는 보드 컨트롤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방향 전환은 초보 개념이고 두 번째 디렉션 개념은 초보 개념이고 두 번째는 레일 서핑을 해라. 레일 서핑을 하면 좋다라는 거. 이런 식의 지금 여기도 행 파이브를 하고 있는데 거의 레일 서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 똑같은 거고. 참고로 여기 보면 팩셀스닷컴이라고 있는데 여기 팩셀스닷컴은 사진, 비디오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알려줄 것은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바다 캠프에서 실내 서핑 훈련을 하고 있는 영상인데 이거는 상급자 기준 밸런스 보드입니다. 밸런스 보드 안에 작은 포르크 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르크가 아니고 포르크 형태 봉.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일반적인 밸런스 보드는 이런 롤러를 가지고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롤러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 밸런스 연습은 되는데 약간 그 초급 단계에서의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의 밸런스만 일단 유지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앞, 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그 봉을 이용한 밸런스 보드는 360도. 이 연습을 해가면서 처음에는 이 밸런스를 잡는 게 목표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밸런스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쉽진 않지만 결국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 운동이 결론적으로 레일 서핑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레일 서핑에 도움이 되는지.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 보드가 점 좌우로 뭐 앞뒤로 아니면 뭐 각도 없이 뭐 사방으로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활용을 해서 몸의 어떤 자세, 감각 이런 것들을 키우면 레일 서핑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일 서핑을 하는데 이런 상급자용 밸런스 보드를 활용을 하면 레일 서핑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 정도 하고 챗GPT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서핑에 대해서. 서핑에서 레일을 사용하는 것은 파도를 타는 동안 서핑 보드의 가장자리나 측면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파도를 타는 동안 보드를 한쪽 모서리, 즉 레일 위로 기울이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과 동작을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레일 사용이 서핑 실력 향상시키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카빙턴. 떠나는 동안 레일에 기대면 더 부드럽고 제어 가능한 턴을 통해 파도를 효과적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속도 생성. 보드를 레일 위에 기울이면 드래그를 줄일 수 있어 파도를 타면서 더 많은 속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바닥턴을 하면서 레일에 기대면 더 강력하고 순조로운 바닥턴을 시작하여 다음 섹션의 기술이나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탑턴을 수용할 때 레일을 사용하면 파도의 면을 따라 보드를 다시 방향을 변경하면서 제어력과 파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터닝할 때에 레일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레일을 사용을 하면 속도를 낼수 있다. 결국 두 가지. 속도, 퍼포먼스, 트리밍, 레일의 각도를 조절하여 보드를 파도의 면에 따라 조정하면 최대 속도와 기동성을 위한 최적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레일은 아까도 그 밸런스 보드에서 움직임이 자꾸 변하는 것을 볼수 있지만, 결국 레일 서핑을 한다는 것은 파도의 각도, 힘, 방향, 기울기 등에 따라서 파도와의 그 서퍼가 교류를 하면서 서퍼의 몸, 아니면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로깅을 이용한 포지션, 위치. 숏보드는 사실 뭐그 좁은 공간에서 뭐 이렇게 발을 떼서 움직인다거나 이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 몸의 어떤 기울기만 가지고 써도 레일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아주 부드럽고 다양한 서핑을 할 수가 있다.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레일 그랩. 일부 고급 기술은 파도 중간에서 보드의 레일을 잡아 동중 기술 및 다른 투자에게 스타일과 제어를 더합니다. 서핑에서 레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균형감, 타이밍, 보드 제어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어 능력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급자 밸런스 보드를 타보니까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냥 롤러 밸런스 보드를 탔을 때는, 밸런스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급자용 자체는 밑에 공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밸런스 잡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밸런스 잡기 위한 어떤, 포스처를, 동작을, 자세를 취하다 보면, 코어가 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어가 정확해야 그 밸런스를 갖다가 그 꼭지점, 공의 어떤 최상위 부분에 내 몸의 중심을 정확히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찾는 섬세한 균형, 뭐 근육, 무게, 이동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보다는 상급자용 밸런스 보드는 코어 훈련에 더 가까운 밸런스 보드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연습과 경험을 통해 레일을 활용하여 서핑 성능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일련하게 아주 훌륭한 말을 하는 챗GPT가 이럴 때는 빵입니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빵 터지는 미련하게.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 챗GPT 온라인 레일 서핑 기울이다였습니다.